신당을 가지고 논할 때 소당, 중당, 육당 그러는데요. 이 소당, 중당, 육당의 개념이 신당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인형이나 그림이 있는 요 자체를 가지고 소당, 중당, 육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잘못들 이해하니까, 뭐 소당의 신령님은 뭐 용궁, 불사, 칠성, 재성 이런 신령님을 소당 신령님이고, 육당 신령님은 장군님이고 별상님이고 신장님이고 도사고, 이렇게들 말을 하니까 육당에는 고기를 올려도 되고 소당에는 고기를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소신은 고기를 안 잡수시고 육신은 고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북긋하는 사람들은 뭐 소신은 작은 신이고 육신은 큰 신이고 이따위 소리를 내요. 또저 원숭이는 중당에는 높은 신이 있어서 옥황상제, 부처, 산신, 뭐 요즘은 단군 할아버지까지 육당의 모신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할때이 당이라는 건 집을 말해, 집. 집. 그래, 집이라는 것은 가고, 가문을 말하고, 가문은 여기 부리를 말하고, 부리를. 부리를 말해서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소부리, 중부리, 육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을 이해할 때 소신이냐, 중신이냐, 육신이냐, 이렇게 이해할 때, 지금은 전국에서 대신할머니 그럼 다 이해할 거예요, 대신할머니. 그러면은 보통 우리 무당들이 굿을 지나가면서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 나라 열두 대신, 우래주래, 벼락 대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이 천하 대신이라는 거는 뭐 천하 세계를 관장하고 지하 세계를 관장하고 뭐 각국 나라 열두 대신, 미국, 일본 뭐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요 얘기는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한번 말씀. 어쨌든 소신이라는 거는 천신을 말해, 천신. 자연신이고, 자연신. 자연신이라 해서, 이 천하의 모든 세상에는 어떤 대신이 있다. 지하 모든 세상에 대신이 있다. 각각의 부서마다 대신이 있다. 이런 말이고, 이때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뚱아리 육체를 갖고 있다는, 육체. 육체를 갖고 있어서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육신. 육신,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 몸뚱아리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상신을 말한단 말이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죽어서 신이 된 조상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조상신 중에서 육신을 조상신이라고 말하고, 이 조상신 중에서 소불이, 중불이, 육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소불이, 중불이, 육불이. 그럼 소불이라는 거는 친가불이, 육불이는 외가불이. 그래서 친가불이의 대신 할머니, 아이고, 내가 친가불이 대할머니다, 조상 대신 할머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상 대신 할머니라, 조상 대신. 그 다음에 내가 외가부리의 조상 대신 할머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가의 할머니든 증조 할머니든 이렇게 불려가 된 할머니가 있으면은, 이거는 소부리의 친가의 조상 대신 할머니야. 외가의 할머니든 증조 할머니든 고조 할머니 불려가 된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외가부리의 조상 대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당, 부군, 당산, 특히 본향이라는 데 가보면은, 내 직계 조상은 아니래도 분명히 그토에서 무당 노릇하다가 불려가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불려가던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굿을 진행하는데 제가 집굿을 한다, 그럼 김씨가 중에 친가부리 조상할머니, 김씨가 중에 외가부리 조상할머니, 이렇게 굿을 진행하는데, 중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당의 내 대신 할머니, 무당의 내 대신 할머니는 제가 집의 조상 대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당의 조상 할머니는 중불이 신령님이 된단 말이야. 그 굿판에 모인 모든 조상 대신 할머니들, 무당들의 조상 할머니들은 중불이가 되는 것이고, 제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할 때는
이 대신거리를 가지고, 대신거리를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그때 이 소신으로서 중신으로서 이때 얘기할 때는 같은 도당 대신, 부군 대신, 상산 대신, 본향 대신이라고 해도 이거는 터의 신, 터의 신, 터의 신 도당이라는 터의 어떤 신으로서 대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무당 30년을 하면서 도당의 터로서의 신은 솔직히 단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이런 거는 없고, 또 천하 대신도 내 몸에 한 번도 안 실려봤고, 지하 대신도 안 실려봤고, 그래서 소신, 중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신을 이해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육신 중에서, 조상신 중에서 소불이, 중불이, 육불이라고 할 때, 그럼 소불이라는 거는 친가불이, 육불이라는 것은 외가불이, 그 다음에 중불이라는 것은 친가도 외가도 아닌 도당의 대신, 부군의 대신, 여러분이 단골내가 다니는 그 무당의 단골내, 무당의 대신할머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신당의 모습만 가지고, 신당의 모습만 가지고 소당이다, 중당이다, 육당이다 그래서 소신령님은 불사대 용궁이다 라고 하면은 이 소불이, 친가불이에도 반드시 불사할머니가 있어요. 외가불이에도 있어요. 친가불이에도 칠성할머니가 있어. 재석할머니가 있어. 외가불이에도 있어. 그러면은 친가불이에도 장군님이 있어. 외가불이에도 장군님이 있어. 친가불이에도 신장님이 있어. 친가불이에도 도살아버지가 있어. 외가불이에도 장군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향으로 산신으로 갔을 때는 친가도 본향이 있고 외가도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도당도 내가 도당에도 친가에도 도당이고 부군도 외가에도 부군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의 모습을 가지고 소당이다 중당이다 육당이다라고만 구분짓는 것은 정말로 신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신당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아주 잘못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큰 거예요. 절대로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할 때는 이 불의에 조상신의 불의를 갖고 이해를 해서 소불이다, 중불이다, 육불이다 할 경우에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이게 외가불이 조상님이냐, 친가불이 조상님이냐, 그렇다고 외가불이 조상님이 고기를 좋아하고 친가불이 조상님은 고기를 안 먹고 소당에 불사거리를 할 때 불사거리 할 때 고기를 안 먹고 누린 거 비린 거 맛하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천신의 개념으로 천신의 개념으로는 어느 경우에 누린 거 비린 거 맛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천신이라기도 우리가 태백산에 가서 아니면은 이 동네 도당에 당산제를 지내고 해봐요 누린 거 비린 거 아니라 오히려 소머리 통소 돼지 이런 걸 다 바치는 거야. 오히려 천신계통에 여러분들이 저 바닷가에 가서 용왕제 지내봐요. 용왕제, 용궁에 지내봐요. 용궁에 바닷가 제 지내면 거기서 다 돼지머리, 소고기, 돼지고기 다 놓잖아. 이 때문에 소당에는 고기를 안 받는다. 가장 유치하고 바보 같은 소리고 육당에는 고기를 받는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군님처럼 오시는데 외할아버지 살아서 고기 안 먹던 분도 있어. 우리 친할아버지가 도살아버지로 오신데 이 도살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기 안 먹고 생식만 하시던 분 있어요. 그래서 소당, 중당, 육당을 가지고 고기를 받네 안 받네 또 이북구대사처럼 소신은 작은 신이네 육신은 큰 신이네 있다고 해가지고 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얘기해 대신거리 대신이라는 신 한번 생각해도 천하대신, 지하대신은 소신이요. 도당 대신, 부군 대신, 중신이요. 주상 대신, 육신이고, 그 육신 중에서 소불이는 친가불이고, 육불이는 외가불이고, 중불이는 여기도 저기도 속해 있지 않은 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소당, 중당, 육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몇 편씩 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불사로 이해를 하시고, 그 전체 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당, 중당, 육당, 소불이, 중불이, 육불이를 이해하시면은 굿을 배우시는 분들이 굿거리를 이해하는 데도 편할 것이고 굿을 진행하는 데도 편할 것이고 다만 이 소당, 중당, 육당 중에서 우리 무당들이 풀어보는 건 될 육당의 육불이다, 육불이.
조상신 중에서 이 조상님이 친가조상이냐 외가조상이냐, 친가의 대신할머니냐 외가의 대신할머니냐, 친가의 불삼이냐 외가의 불삼이냐, 이것을 구분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소신의 천하 대신 지하 대신 내가 평생 무당을 해도 한 번 실려본 적이 없고, 저 옥황상제의 그 시레베들님한테 실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하지, 무당이 내 신을 이해하고 내 신당을, 신당의 신을 좌정시키는 데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